마지막 부분을 세 번 함께 우리 청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 민심을 거두 처분이 청와대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 참사와 인사 강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 하나, 인사 참사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웅 인사수석을 즉각 파면하라! 하나, 부정적인 대북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실질적인 북한 피해과 진전을 위한 대북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제를 파탄되고도 선거에만 올인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폭하라! 하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복수에 맞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를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심판한 것을 결의한다! 자, 여러분, 우리 민경우 대변인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 황교안 당대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와 함께 청와대로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알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청와대로 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가도 행진을 하기 전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주변의 쓰레기를 여러분 모두 치워주십시오. 누구보다 훌륭한 자유한국당 당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청와대를 향해서 가두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를 선봉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러 여러분 다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보다 위대한 시민의식으로 무장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청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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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 무대 우측에 천으로 빨리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앞에 지금 가두행진 선도 차량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로 차례차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례 이동해 주시면은 청와대를 향해서 가도행진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아픈 줄 밀지 마시고요. 차례차례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